언젠간 슈퍼개미 할줄알았지제가그거할줄알았지이렇게상대방의항상생각을다읽고 복싱잘하는사람들이잖아페이크잘하는사람들페이크줄수도똑같아상대방이이렇게생각할거라고생각하고이렇게생각할걸생각한걸갖고생각을한다음에생각을하는거지 헷갈렸을거야도복을입고책할 힙통력어한두번세번하면저것도랩도좀나아질거야그리고잘하면뭐하겠어지금부족한데잘하면뭐하겠어힙통력할것도아닌데 자오늘은장원래장딱시작하면은장이아니라한주에딱시작을했잖아아침에일어나서뭐확인해야되겠어요뭐다얘기했어뉴스 뉴스어드라마편성표아니고 환육가육가를보면서환을보면서있잖아우리나라의산업이가장영향을많이미치니까환하고육가를보면서어떤것들이좀좋아지냐안좋아지냐를좀체킹을해야지뭐실시간으로하지만그리고아침에그거부터한번봐야되지않겠어나환한번보자어 1156억 또떨어졌어직벽드랍나오고또떨어졌어이거어떻게할거야팩트맨형 아니팩트맨형이야기이제그만하자너무깐데똑까너무우려먹었어어떤사람이그러더라고그사람어아니팩트맨형은잘모르는사람이고형은전문가인데그거했다고그거이겨서좋았다고죽였다고좋아하고막하면저거아니냐고 내가볼때형이더나빠 팩트맨형이그거보면이새끼뭐야 형이제일나빠그리고자꾸나보고전문가전문가그러는데어나차장이라니 전문가아과장인데요 과장이에요과장전문가아니고어그거알아둬야돼팩트맨형은자기가전문가라고생각해서그렇게얘기한거야 내가언제내스스로내가전문가라고그랬어나를되게높게평가하더라고근데이형얘기중에좀다들틀린게있어환은아무도모른다고생각하는데있잖아그얘기를하는게아니야아무도모르지도않아아는사람은알아어그리고나도대략은알수있어어떤움직임으로가는지근데중요한거는뭐냐면우리가그순간에하지말아야될것과할것을얘기한거야이걸깨달아야돼이것도하나의승리코드라니까오늘장으로넘어가자시간없으니까벌써이것만너무시간많이갔어지금봤더니건설주들이괜찮아딱전술주내가바닥에서또럼프형이딱그랬잖아럼프난이거내예상하고달랐어나는럼프형이가만히있을거라고생각했어오히려더될거라고생각했거든나같으면그렇게할거야왜냐면시간타임라인도그렇고이시점에서다시또정은이한테뭔가할거라고생각을안했거든근데해도되고안해도되는거야이거그렇게중요한거아니야봐봐럼프형은이짝으로가든저짝으로가든꼬린라인은자기알고있단말이야자기컨트롤하는거야근데이제북중간에만나니까는너그쪽으로가면안돼를갖다가경고를해주는거지너거기사지야그렇게가면안돼왜냐면정은이형입장에서도중국은완전히뭐내편이고미국은저그거아니야라인을잘타야돼북한입장에서도그거알고있어정은이도그러니까이쯤에서슬슬달래는거지그러면서아마중국은더깔거야중국은더깔거야중국한테뭐친서를보내가지고뭐우리뭐이렇게하자그렇게안할거야오히려 그러니까중국입장에서도서로먼군장군먼군장군을하는데잘한거지중국이간다고하고북한에서또엄청환대를하니까또그거보고트럼프가또움직였잖아오잖아어그치그중국입장에서는딜을원하는거는딜을좀더자기한테유리한거를원하기위해서갔는데어쨌든원하는바로한발짝움직이게될수있는거지이걸트럼프도알고있지알고있어근데가장중요한거는이런거는디테일세세한문제야중요한거는관세를매겼다는거야전쟁을시작했다는거야그게큰거야그게그냥핵심이야그리고어떻게마무리할거가핵심인거야그사이는진짜북한산올라가는데뭐길이등산로가여러개일거아니야요쪽으로했다가든지좀뭐절벽을타다올라가든지이런거야중요한거아니야우리그걸로인해서뭐크게바뀌는건없는데그래서대북주들이좀안그래도타이밍도괜찮았어근데나는
대북주 비날리는 한 10월쯤, 9월쯤 돼야 좀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그게 그 내가 생각한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찬스여서 오늘도 그래도 오른 상태에서 안 빠지고 오늘 장이 내가 볼 때는 오늘 장이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거든. 근데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한진카는 그때 빠진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9%까지 빠져. 봐. 이게 봐 여기서 이거 개미들 피토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직벽당 두 방 나왔어. 얼마나 개피 터겠어. 막 눈에 안 보여 이거 막. 어? 개피 터겠지. 어? 그러니까 게임의 영역에서는 들어갈 때는 이걸 내가 감수를 해야 돼. 내가 얘기한 게 이런 거야. 게임의 영역이라는 게 뱉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이제 다른 지주사 대비 뭐 엄청난 저평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처음 나 급락 나오면 좀 웬만하면 조금씩이라도 집어넣고 하잖아. 근데 내가 조금 더 기다린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된 회사들 있잖아. 한국공항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겠지? 어? 뭐라고 했겠어? 중요한 지나 넘어가고 넘어가고 오늘 근데 오른 종목이 있어. KGTS 5% 넘게 올라. 이거 완전 개바닥에서 샀어. 3,500원에 해서 내가 텔레그램에서도 진짜 개바닥에서 얘기했어. 한번 찾아보자. 진짜 개바닥인가? 5월 19일 날 얘기했네. 3,500원 때. 아마 여기도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왜냐면 누가 내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메일로 고맙다고 KGTS 고맙다 그러는데 이 회사가 여기서 요새 내가 돈을 좀 벌거든. 근데 이거 우리 나 옛날에 샀었잖아. 우리 방송 초기에 1월에 들고 있었잖아. 이래도 여기다 막 급등할 때 팔았잖아. 그리고 다시 샀잖아. 팔고. 근데 다시 빠졌어. 이거 왜 빠졌냐면 얘네가 회사가 지금 괜찮아. 현금이 팍팍팍 쌓이거든. 이걸 가지고 그 KG스틸에다가 빌려줬어. 2.9%에 담보 뭐 잡았는지 몰라. 부실 날 수도 있어. 주주들은 객박치는 거지. 2.9%면은 수익 나는 난 주식을 사지. 그 헤지스틸에다 왜 돈을 빌려줘. 이게 그룹 리스크야. 그래서 빠졌어. 그게 사실 미리 살살살 돌거든. 너무 위험한 얘기가. 그래서 폐기물 주식 위해서 얘만 막 빠진 거야. 그게 내가 최대한 이 정도면 반영됐다고 생각했을 때 산 거야.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금전 대여가 나온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게 악재지. 난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뭐 다시 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차 안 좋은 거야 이런 거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 그런 것들을 근데 타임라인을 잘 잡아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다시 오늘 같은 날 이제 수익이 나지. 이럴 때 내가 이제 뭐라고 했겠어. 분할 매도 조금씩 하자고.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사자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누워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맨날 팔자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살자고만 하면은 되겠네. 계좌에 뭐 계좌만 주식만 계속 쌓여? 그럼 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같은 날 뭘 사냐? 이거 팔아 사는 거야. 어? 이런 거 같은 거. KGTS 같은 거 좀 팔아 사는 거야. 지금도. 뭐 있잖아. 조금만 팔면 되지. 야, 오늘 풀면 10% 올라. 개폭등해. 10%가 아니면 17% 올랐어. 나 여기서 저번에 고점에서 털었다 좋네. 겁나 좋아했잖아. 쫙 날아가네. 아, 괜찮아. 괜찮아. 먹었으면 됐어. 나 이거 팔아가지고 또 다른 종목 산 거야. 해서 또 오르는 거야. 아, 주식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 잡담 팔에 주식. 이래야 되는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주식 얘기 막 하느라고. 이제 주식 끝! 이제 더 이상 주식 얘기 안 하는 걸로. 주식 끝!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또 잡담 해야 되잖아. 내가 오늘 요 장 중에 요거 좀 보고 레포트 있고 할 게 없잖아. 근데 요새 뭐 하냐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거든? 근데 내가 추천이 계속 그 추천 영상 막 이렇게 뜨잖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형이 계속 떠. 근데 안 봤어. 아유, 뭐, 씨, 뭐, 뻔하겠지, 뭐, 먹겠지. 딱 했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눌러봤어. 1편을 딱 보자마자 바로 딱 메일을 막 썼어. 저는 아직 자수 성과까지는 못하고 자수한 유튜버 새내기인데 뭐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 형을 딱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느꼈냐면 승리 코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얘기를 막 하거든. 책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이 사실 내가 그 책을 다 읽었어. 내가 읽은 책 중에서 내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한 책하고의 매칭률이 100%야. 근데 나는 책을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 형은 자기가 되게 어려울 때 책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나 봐. 나는 안 그랬거든. 나는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여유가 생기면서 책을 봤는데 그냥 그 책을 이미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있잖아. 나는 마커위치 논문을 읽기 전에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이익은 더 올릴 수 있겠구나. 장기적은 이제 수익률은 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야. 그치? 내가 오늘은 언젠간 슈퍼개미, 언젠간 슈퍼개미를 한단 말이야. 이걸 내가 꼭 시크릿을 읽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시크릿을 읽고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막 혼자 생각하고 그걸 있잖아.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시크릿을 봤더니 거기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사실은. 어? 왜냐면 논리 구조가 그래. 근데 이 형은 왜 승리 코드를 알고 있냐면 본인이 책을 보면서 또 깨달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알고 있어. 그리고 좋아하는 책 자체가 내가 아마 방송에서 책에서도 얘기했을 거야. 진화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거거든. 인간을 연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촤르륵 나오지. 아, 이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는지. 이 유튜브를 하는지, 왜 할지, 그러면 내가 필요하겠네? 그리고 나하고도 매칭되는 부분이 있겠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마 대화를 하면 서로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성향이 맞을 거고. 그런 거거든? 이 형은 왜 하겠어? 리스크도 있는데, 얻을 게 더 많은 거지. 얻을 게 어떤 거겠어? 응? 우선은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알리기도 쉽고, 홍보도 쉽고 있잖아.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소비해 줄 사람도 필요하겠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자기 비즈니스를 키우는데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걸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찾는 거지. 간단한 거야.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거기서 안 하는 이유는 또 행복하고의 그 접점을 함수값을 찾기 위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일부러 늦었겠지. 나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빵 늘리고 뭔가 하려면 돈도 써고 뭐 마케팅 비용도 하고 영상도 좀 더 잘 만들고 막 배경이라든지 내가 막 그래픽도 넣고 막 하면 단기간에 늘리겠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난 그걸 안 하는 거야. 차근차근. 나는 월 100명만 늘면 돼. 100명만. 월 딱 100명만 늘면 돼. 좋은 사람으로. 그걸 안 늘어도 돼. 그렇잖아. 우리 사고하는 방식이 유튜브를 한 게 진짜 그런 거거든. 오늘은 이제 유튜브 얘기야. 그 형 얘기 아니고. 누군지 궁금하겠지? 얘기할까? 이거 알려줄까? 알려줘? 좀 더 검증해보고 돌다리를 좀 더 두들기는 걸로 어?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괜히 서로한테 또 민폐 끼칠 수 있어. 그 예를 든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나보다 젊은 것 같아. 액면가는 나보다 좀 위인데 말하는 투가 이제 나보다 좀 어린 것 같아. 어쨌든 오늘 그렇게 보고 나서 아 유튜브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거 많이 봐야겠다. 자, 아 그래서 여기 방송 보는 형들도 유튜브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시도해볼 만해. 뛰어나다면 내가 볼 때 상위 한 뭐 5% 10% 이내 이상이면 뭔가 해볼 만해. 그치? 해볼 만. 자기도 뭐 할 생각 있어? 뭐 안 할 거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언제? 내가 볼 때는 우선 시작해보는 게 내가 볼 때 괜찮은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망해도 괜찮아. 엎었다가 채널 엎었다가 다시 짜잔 새로운 뉴비입니다 하면 되거든. 자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저건 한 다음에 한번 그냥 한번 시도해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 오늘 장이 썩썩하네. 내가 그때 여보 뭐라 그랬어? 오늘 장 어떻게 될 거라고. 약보암? 약보암 얘기했어. 그치? 봐.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아니 진짜 좀 억울한 게 플러스 0.03%로 아니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약보합 강보합을 하게 되면 확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 오늘 강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은 했거든. 이걸 왜 그러냐면 오늘 그냥 보합선이라고 얘기했으면 어중간하게 맞춘 걸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사실은 그 오늘 사실 장이 많이 빠져. 개박살 나고 있어. 막 서울 옵션도 막 3% 빠지고 계좌가 내 계좌는 근데 괜찮더라고. 좀 건설지 세팅해서 오늘 괜찮아. 오히려 올랐어. 오늘은 조금 올랐어. 근데 다른 것들 막 쭉쭉 빠졌거든. 막 좀 조정받는 것들 막 조정 세게 받거든. 아마 여기 보는 형들 중에 계좌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을걸? 근데 기간에 프로그램에서 확 땡겨가지고 보합으로 손으로 딱 맞힌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딱 이렇게 해야 돼. 상승? 보합? 하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는 보합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여보 내가 자기한테 사과 잘 해야 안 해? 해. 하지? 내가 어떤 데 사과해? 잘못했을 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사과하지? 내가 우겨? 안 우겨? 안 우겨. 안 우기지? 응? 그럼 이거 좀 맞은 걸로 해주면 안 돼? 들어가세요.